이제 뭘 다 아는 분들이에요, 이제부터. 2위. 2위. 카르카스. 카르카스. 예. 카르카스 나왔다. 목소리 이렇지 않습니까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, 아, 네크로티시즘이라. 아이고, 예. 추천곡은 콜포널 직소 컨더러이. 아이고, 이거 유명하죠. 아, 네. 이거는 제가 뭐 락바에 가면 항상 신청하는 노래입니다. 득득딱. 득득딱. 득득득딱. 예. 드럼 인트로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. 아, 아름답다. 페인킬러만큼. 아, 그 정도요. 아, 그 저는 예, 그 쌍벽어라고 봅니다, 저는. 예. 예. 아, 저 때도 이 뭐 하트워크가 워낙 대박이었어 가지고 아, 유명했죠. 그러니까 예. 하트워크 전에는 이제 너무 좀 브루탈해 가지고 뭐 30초짜리 뭐 2초 2분짜리 막 와악 하고 끝나는 거 많아 가지고 얘는 뭔가 싶었는데 예. 하트워크 나오는 게 이렇게 아름다워. 그러죠. 많이 정제되고 깔끔해진 예. 그때는. 예. 옛날 처음에 초기에는 막 너무 너무 체액이나 즙 얘기 같은 것들 많이 해 가지고 약간 좀 불편해 하긴 했는데 예. 그래도 무시할 수 없죠. 카르카스라는 아, 그렇죠. 존재는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생물학이나 뭐 의학 쪽에 있던 분들이라 예. 알고 보면 지적이고 의료인이에요, 의료인. 예, 예, 의료인이에요. 예. 그죠? 동물권 운동하고, 예. 채식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. 그러네, 채식. 예, 이 오데스에 대한 또 오해를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네네네. 하셨고. 아, 이분도 천재입니다. 베이스 치면서 그 막,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이 보컬. 예. 한동안 이분들이 공백기가 좀 있었었잖아요. 공백기가 있었다가, 뭐 한 5, 6년쯤부터 다시 이제 뭐 페스티벌도 나오고 뭐 아이 여전하시더라고요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예. 상당히 그 왕급 조절도 좀 하고. 네. 그루브도 좀 있고. 보컬 자체가 이게 별로 이렇게 이 수명이 길 수밖에 없는 보컬인 것 같아요. 아이오메드처럼 성량을 막 뽑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갈면 되잖아요. 아~ 이순재 선생님처럼. 아, 약간 저 짜증내면서. 대봐라! 약간 지쳐주면 되니까. 그러니까 에이. 이 목소리, 이 토론으로 계속 하면 되나 보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 아닌가. 아, 맞네, 맞네. 일리가 네. 있습니다, 일리가. 아, 그리고 그. 저도 좋아하니까 계속 말이 나와서 그런데 몇 년 전인가 그 신보 나왔잖아요. 신보도 한번 들어보셨어요? 뭐 그 주사바늘 있는 거 말하는 거. 아, 예, 예. 어, 들어가죠. 네. 죽이더라고요. 아~ 한동안 카르카스를 입고 살다가 신보 듣고 와 이것이 해가지고 또 LA메탈 듣다 그거 계속 또 한참 들었네. 어, 약간 그 카르카스의 후반기 작업들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. 맞아요. 어. 약간 좀, 저는 좀 정제된 거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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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예. 멜로디도 많고,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약간 브루털한 거를 조금 뺀 거를 좋아하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죠? 아까 크립탑 씨도 브루털하지만 정밀하고 정교하니까 좋아하시는 예, 것 같아요. 그 막 거부감이 크게 없더라고요. 아, 예. 예. 그래서 이제 뭐 슬쩍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치에너미까지 껴가지고 아유 카르카스 예. 아치에너미 얘기 나와야죠. 그냥 쌍둥이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. 2등으로는 예, 예. 예 아치에너미 공동 2위 뭐. 아치에너미 그렇죠. 네. 너무나 뭐 세련되고 너무 인기 많고 메이저잖아요. 네. 이분들은 예. 또 이 얘기 드리면 또 이제 부러워하실 텐데 아치에너미도 공연 혹시 보셨습니까? 유튜브로요? 아 저 진짜 아치에너미 진짜 여기서 봤어요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. 누가 노래할 때. 아, 안젤라 노래했을 때. 안젤라. 그래도 뭐 기다리다 보면 아치에너미는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되는 밴드다 그럼요, 보니까. 그럼요. 예. 그 코로나 끝나고 오면은 뭐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. 예. 금요일 날 오세요. 금요일 날. 금요일 날. 금요일 날 오시기를 예. 어떤 곡 좋아하십니까?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네메시스. 아, 예. 네메시스. 예. 와 이터널. 위 윌 라이즈. 마이 아포칼립스. 마이 아포칼립스. 아, 이거 다 좋아요, 노래가. 아, 저는 레버너스. 오, 아, 뒤에 사비. 그러니까 코러스 부분은 희한하게 얘네들은 그 장조 느낌으로 빼요. 어, 맞아요. 그게 특이해요, 저는. 뭔가 데스메탈인데 일단 당연히 뭐 멜로디 가겠고 약간 희망적이고 밝은 느낌까지도 주고 네. 예. 가사도 좀 이 건전한 가사가 많대요. 희망적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뭐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장조로 막 이렇게 건전 데스메탈이다. 건전 데스메탈. 예. 예. 그래서 이런 여자분이 막 그롤링하고 막 이런 게 난 너무 좋아가지고 예. 아, 복면가왕에 이런 가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여잔데 막 갈아주고 막 예? 아, 긁어주고 막 무키무키 만만수처럼 옛날에 무키무키 만만수 혹시 그 누구예요? 아 무키무키 만만수. 네.
통기타 포크 데스메탈을 하는 제가 볼 때는 아 예.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. 지금은 아마 영화일하시고 그럴 거예요. 여자분 두 분이 나와가지고 장구 치면서 막 노래하는데 아 우리나라 분이에요?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. 어떻게 지금 한번 못 아방가르드 하네요. 아방가르드 하죠. 아, 예, 대한민국에 이런 밴드가 있었습니다.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뭐 지금 그 EBS 이제 공감, 예, 뭐 공감. 공감이나 아니면 이제 헬로르키 뭐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저런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튀어나오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요즘에는 또 볼 수가 없어요. 그러게요. 아,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가시는 건지. 뭐 나올 어떤 기회조차 없는 건 아닌가. 자, 그럼 2위 그렇게 알아봤고. 예. 다음 예. 뭐 1위입니까? 1위죠. 1위. 저뿐만 아니라 뭐 모두가 알고 모두가 좋아하는 네. 예. 데스 메탈, 익스트림 메탈을 얘기하면서 이분을 빼놓으면은 얘가 아니죠. 카니발 콥스. 위대한 분들이죠. 아, 아 그러면은 분들이지만. 다시 예. 디어사이드? 그분들도 무시 못하죠. 아, 그렇습니다. 1위는 네. 데스 메탈. 데스. 메탈 빼면 데스요, 데스. 아. 저에게는 데스가 1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아, 이제 알겠다. 형님은 그 프로그레시브 어떤 성향이랑 살짝 곡기가 있는 걸 좋아하죠. 아,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저는, 저에게 데스는 데스 메탈 밴드라기보다는 데스 프로그레시브 메탈 같아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데스 메탈 그냥 느낌은 아니에요. 아, 멜로딕, 테크니컬 프로그레시브 데스메탈 뭐 그렇죠. 그런 느낌이 예, 있죠. 예. 거의 뭐 데스메탈이란 장르를 만들거나 확립한 원조격이라고 봐가지고 아, 이분야말로 맞죠. 예, 예. 예 이분야말로 어떤 이경규 형님이나 또 올라가서 뭐죠 고봉서 선생님이나 우리 배상룡 선생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예, 데스에서는 이분을 빼고 얘기하면은 예의가 아니다. 모든 앨범이 명반이고 모든 노래를 빼면은 예.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니다. 아 그렇다. 예, 예.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LP 엘피로 듣듯이 그냥 하나하나 놓고 걸고 들어야 되는 네. 그런 노래죠. 아, 다만 이제 한 곡 정도 추천해봐라 그러면 이제 네. 에, 오픈 게스킷이라고 아 오픈 게스킷 오픈 게스킷은 그래도 이제 막 달려주고 좀 쏴주는 예, 데스메탈 그 정직한 느낌이 좀 있죠. 프로그레시브 느낌을 좀 뺀 레프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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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레프로시 이 앨범도 네. 유명하지만 이 앨범에 있죠 이 노래가 제가 뭐 데스 팬이 아니다 보니까 휴먼 휴먼인가? 휴먼? 휴먼, 심볼릭, 휴먼, 휴먼 좋죠, 명반이죠. 예, 네, 네. 휴먼, 휴먼 좀 이렇게 뭐 막 뭐 형들이 얘기해가지고 네, 네, 휴먼, 데스 휴먼, 명반이죠. 레코브 컴프리헨션, 컴프리헨션, 네, 네, 네. 네. 그거 좋아요. 네. 제 추천곡에 마침 들어가 있었어요. 휴먼의 Together as One, Leg of Comprehension. 아 맞다, 그리고 요거 스피리추얼 힐링. 아, 스피리추얼 힐링. 요거 좋아합니다. 상당한 제 예, 명곡이고, 아, 심볼릭의 크리스탈 마운틴이라는 노래 제가 상당히 예. 좋아하고요. 예. 또 페인킬러. 이거는 뭐예요? 예, 예. 데스 그런, 버전의. 그렇죠, 그렇죠. 주다스 프리스트 페인킬러. 그렇습니다. 유명해서 또 척 쉴디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. 그러니까요. 예. 기타라든지 베이스를 치면서 보컬하는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그런 분들이네요. 네. 이산 뭐 네. 그런, 그런 분들이 노래를 만들면 상당히 좀 그 드라마틱한 구성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 자신이 구현할 수 있는 그 툴이 그렇죠. 하나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네. 확장성이 더 크다. 네. 오늘 제가 추천한 밴드들은 결국 아까 저 처음에 했던 몰비드 세인트도 그렇고 네. 벡터도 그렇고 거의 다 저 이 데스의 척슐디너 쪽으로 조금 수렴이 돼요. 느낌이 비슷해요. 아. 아까 그 5위에 썼던 분들도 노래 들어보면 상당히 흡사합니다. 느낌. 아. 예. 오비추어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, 제가. 아, 오비추어리. 예, 그 데스 4대장. 예. 오비추어리. 예. 아까 얘기했던 그 디어사이드, 뭐 카니발 콥스, 예. 데스. 예. 오비추어리는 그 뭐랄까 보컬이 약간 뭐랄까 좀 정감이 있어요. 오비추어리는 네. 이제 거의 소죠, 소. 짐승은 짐승인데 네.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만 하잖아요. 네. 이건 끌어, 으어, 끌어. 예, 아우, 분출하죠, 분출하죠. 네. 약간 그 어르신들이 아주 뜨거운 온천에 들어갔을 때, 어때죠? 아, 그 보컬을 악기로 사용하는 아버지게 생각합니다. 그 형 이름 뭐였더라? 존, 뭔 타디? 타디? 무슨 타디예요? 무슨 네, 타디? 타디. 예. 오비추어리도 그렇게 좋아하시고. 좋아하고 몰비드 엔젤. 몰비드 엔젤. 몰비드 엔젤도
좋아했죠. 그렇죠. 근데 멤버들이 막장이라 가지고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분들을 빼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아 시닉도 있으셔. 시닉. 그러니까 이런 느낌 좋아해요. 러시안 그 러시? 러시 느낌도 있고 약간 그 약간 그 러시. 그 인도 느낌도 좀 있고. 이렇게. 여기 뭐 주옥 같은 그 익스트림 많이 나오네. 세트리콘. 예. 세트리콘 좋아하십니까? 원조격이죠. 블랙메탈의. 세트리콘. 세트리콘. 예, 예. 아까 그 임모탈 뭐 다. 예. 예. 야, 마덕. 예. 마덕. 마덕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꽤 좋아하는 편이죠. 아. 마덕도 사우젠드 폴드 데스라는. 네. 제가 볼 때는 이건 랩송이에요. 랩이죠.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빠르고 거칠고 포악한 랩송이 궁금하다. 마덕의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. 계속. 네, 마덕 고객도 보고 왔습니다, 제가. 아, 이제 돈이 이게 좀 여유가 되시나 봐요. 아니요, 근데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술 한 번 안 먹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2차 3차 보면 하면은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깨질 때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딱 그 정도. 맞아요, 맞아. 아, 이분들이 이게 센 게 아니기 때문에. 아, 메탈리카도 저 알석이 12만원 이랬어요. 하... 네. 아, 내가 막 20년, 30년 좋아했었던 건데. 아, 마덕 참. 전... 일요일 나왔었어. 거의 99%가요,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에요. 아, 이거 안타깝다. 네. 그래? 우리 저, 윤성님과 어떻게 좀 소통을 하시고 싶으신 어떤 그 락메탈, 한국의 락메탈 코로나 끝나고, 금요일 날죠. 공연을 좀. 제발. 금요일 날.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. 예. 네. 네. 근데 아, 그것도 힘든 게 그분들도 사실은 좀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. 그러니까. 예. 네. 뭐 어쩔 수 없죠. 예. 네. 그리고 저 후보가 네. 다잉 피터스라고. 다잉 피터스. 예. 네. 그저 테크니컬 브루털 데스메탈 그렇죠. 하시는. 아 이분들은 또 좀 잔인하지 않은. 약간 발랄해요, 이렇게 네, 그 발랄해요. 리듬들이. 그렇습니다, 네, 그렇습니다. 뭐, 네. 어, 이건 하지. 예. 네, 저기도 한번 보고 왔는데. 다이 피터스도. 네. 아,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봤네요. 이렇게 보고 왔네요. 장난 아닙니다, 이분도 장난 아니고. 네.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데스메탈 중에 네. 네크로파시스트라고. 네크로파시스트. 아, 여러분 모르니까. 아, 여러분 아주 현란하고 네. 자기의 그 연주력을 최대한 뽐내는 그런 연주 요즘 요런 쪽들이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. 미국 밴드입니까?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나도 이분들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주력 잘 뽐내는 사람들. 아. 나 이렇게 잘해. 이렇게 아. 잘 쳐. 예. 요 노래 듣고서 어 괜찮다. 네크로파시스트? 예. 네크로파지스트. 네크로파지스트. 예. 이름들이 어려워. 예. 궁금하다 갑자기 어느 날인지 한번 쳐보자. 네크로파지스트. 네크로파지스트 어디 있는지. 바로 있네요 위에. 내가 저먼. 야 저먼. 야 기술의 독일. 메탈은 독일 무시 못하고 그죠. 독일 밴드들이 참 보면은 잘하더라고요. 음악도 좋고 예. 라이브도 잘하고. 뭐 다 하는 얘기지만 그 클래식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음악적인 내공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독일 밴드들을 몇 번 이렇게 뭐 이제 음반으로 이제 본 것도 있지만 세 팀을 봤어요. 한 세 팀 정도. 크리에이터. 아 작살납니다. 아 크리에이터. 그분들은 뭐 지존이죠. 네, 크리에이터. 이 목소리. 에이. 레이지. 예, 레이지. 레이지까지는 제가 좀 좋아할 수 약간 있을 만한. 멜로딕 스피드 스레시. 그렇죠. 아, 3인조가 그렇게 하는. 그렇죠. 미쳐버리는 줄 알았고요. 에이. 그리고 레이지에서 그 빠져나온 그 빅터 스몰스키 형이 한 그 아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. 재작년에 전주에 와가지고 이 형이 그 블랙홀 형이랑 친해가지고 이 빅터 스몬스키가 블랙홀의 메이드 인 코리아 앨범을 프로듀서 해줬거든요. 거기도 약간 되게 에픽하고 저 진짜 그런 스타일 아닌데 공연 보면서 와 잘한다. 아 알마낙이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. 아 난 처음 들어봐요. 네. 알마낙. 근데 서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마 보시면 연주가 워낙에 이게 기본 가다가 있어요. 그렇죠. 깔끔하게 네. 해가지고 크리에이터 레이지 알마나. 어 네. 독일 스레시들이 좋은 게 많은데 그 디스트럭션 네. 소돔 에이전트 오렌지 탱카드 아, 탱카드 비어메탈 한국 밴드들 그 즐겨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밴드 있으세요? 우리 한국 메탈 밴드들. 아, 이게 많이 좀 챙겨 들었어야 되는데 네. 생각만큼은 많이 뭐 못 듣고 있지만 아 이거는 뭐 약간 그 파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워낙에 공연을 또 보실 수 있을 만한 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혹시 그래도 뽑으시자면 아유 뭐 다죠 뭐 크래시 뭐 뭐 저 아까 얘기 나온
그 블랙홀? 블랙홀은 아유 한국의 헤비메탈 하면 무조건 블랙홀 블랙신드롬을 일단 아유 일단 모셔놓고 일단 모셔놓고 예, 예. 그리고 뭐 이제 스트레인저 아 스트레인저 이시영님 예, 이승철님 예, 예. 예. 디오니서스 뭐 다크비로 오브 트레저디도 창창하고 예, 예, 예.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. 그렇죠? 예.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우리 해머링 해머링이 해머링 그 음악도 들으시고 해머링 잘해요 해머링도 예. 저 주말에 공연하는 바람에 아 못 갔는데 예. 예. 아. 해머링 저기 이윤성님을 위해서 언제 한번 금요일날 좀 그러니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소드 날아다니고 메소드 날아다니고 아 잘하는 밴드 진짜 많죠 우리나라 정말요. 예. 이게 다 뭐 이렇게 그 사연이랑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K-팝도 마찬가지고 K-팝은 뭐 거의 뭐 이제는 뭐 팝을 선도하는 문화가 됐고 예. 메탈 밴드도 뭐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이게 장비가 안 돼서 아니면 레코딩이 안 돼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만큼 싹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. 아니 해머링 앨범만 봐요. 그 한국에서도 만드는데 진짜 그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네. 네. 이 사운드 퀄리티 그냥 끝내주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네. 아 이거 정말 칼 갈고 만들었구나라는 네. 걸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해머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활동을 하시고 앨범 작업을 하시는 한국 밴드들이 그 퀄리티만큼은 일단은 에이 한국 밴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요즘 분위기가 뭐 크렉션 뭐 황민 씨 뭐 ABTV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홍일 님도 뭐 한번 좀 이렇게 올려놓고 해 가지고 저때 저 잘하면 락메탈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. 네. 아니 이제 섭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그 방송계 쪽에서는 그래도 락메탈 권위자시니까 저는 그냥 꾸준히 복면광에 한번 나와주세요라고 막 올려보고 있죠. 예, 팬 그 저 제가 저 레드원 팬클럽 들어갔거든요. 가입해서 아, 예, 그렇죠. 나와주세요, 나와주세요. 계속 그러고 있죠. 아, 예. 아니 뭐 이렇게 정홍일 형뿐만이 아니라 예. 이제 무슨 뭐 크랙샷도 나오고 이제 아, 방송 전반에 기존에 듣지 못하던 새로운 창법이나 분위기들의 보컬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. 우리 방송을 위해서도 이제는 조금 다양한 색깔의 보컬들이 나왔으면 그렇죠. 좋겠고 한번 물갈이를 좀 새로운 물을 투여해야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저 밴드 하시는 분도 아 조금 모양 빠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. 좀 저변 확대 차원에서 네. 예 나와주시면 아, 제가 오버해서 엄청나게 막 락앤롤 예 그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이윤석 형님 모셔서 뭐 옛날의 얘기 아니면 지금까지 듣는 음악 얘기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혹시 뭐 소감이 어떠셨는지 너무 제가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는데 네. 이 방송이 제대로 나갈지 모르겠네요. 그런 얘기 들으려고 형님 모인 거거든요. 어디 가서 무슨 시닝 얘기를 하고 브루탈 뭐 데스메탈 얘기를 하고 그러겠습니까?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메탈리카 메가데스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조금 더 잘 덜 들어볼 만한 네. 밴드를 찾았지만 또 그래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만한 밴드를 찾아본 거예요. 네. 더 또 이제 있으면 또 있겠죠. 네. 예, 그분들도 제가 열심히 찾아. 백스의 어떤 구독자층은 일단 메가데스 거기 그쪽은 이미 그냥 유치원 때 끝냈고. 아~ 네, 그렇죠. 그 기본이니까 또 이 누천 공간까지 찾아와 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영광이고요.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음악 얘기하느라고 신나가지고 네. 한 번을 못 듣겠네요. 그러면은 그 칼을 가시고 다음 방송에 한 번 더 오셔서 나 이 얘기는 또 하고 싶다. 네. 자 그러면 이 학고방까지 와주신 이윤성 형님 네.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유 제가 고마워요. 또 좋은 기회 있으면은 또 같이 그리고 저희 또 언제 한번 또 뮤직바 또 신나게 조지러 가야죠. 아이 좋지요. 네. 아이 좋아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다 같이 모여서 코로나 끝나서 다 같이 이렇게 맥주잔 기울일 날을 기원하면서 그렇죠. 오늘 이윤성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네. 예. 저는 락도였고요. 예. 네. 저 락앤롤. 락앤롤. 예. 예. 메탈 윌 네버 다이. 락 포레버. 예. 감사합니다.